반짠 반짠. 꿀처럼 달고 소금처럼 귀한 말씀 먹고 자라나는 안디옥교회의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말씀 큐티 잘 하셨나요? 이번 주부터 3월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새 학년을 맞아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 기분이 어떤가요? 새로운 만남은 두렵기는 하지만 왠지 설레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한 우리 친구들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3월을 맞아 우리 안디옥교회 초등부에서는 큐티책을 나눠주었어요.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은 초등부 반 선생님에게 연락을 주세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큐티책을 잘 전해주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큐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지난 주 중에 있었던 큐티 말씀을 복습해 볼까요? 지난 주 중에 나눈 말씀 가운데 3월 3일의 큐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었어요.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까워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욕심을 부리고 나누기 싫어하는 모습인가요? 안디옥교회 초등부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랬다면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3월 5일 토요일의 큐티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 아멘. 영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리고 마을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오늘의 주인공 과연 누구일까요? 그렇죠. 그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으로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주 미워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세금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거두어 들인 세금 중 일부를 자신의 주머니에 슬쩍 넣는 일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리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기도 했어요. 세리이고 부자였던 삭개오도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거리로 나가 보았지만 이미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잘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이리저리 살피며 예수님을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발견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자고 가도록 할게. 그러자 삭개오가 재빨리 내려와서는 기뻐하며 예수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주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어요. 예수님이 세리이고 부자인 삭개오, 저 나쁜 사람의 집에서 자고 가신대.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목소리가 계속되었어요.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 가진 재산의 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이고 모은 재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네 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다. 그 사람을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말씀을 읽은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부르셔요. 신우야, 오늘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게 라고 말이지요. 이때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재빨리 반응하여 네 라고 대답해야 해요. 그리고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동안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들을 모두 버려야 해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슬픈 생각, 외롭다는 생각 모두 싹 비워야 해요. 또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은 가족과 친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마음은 깨끗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웠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 곧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역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안디옥교회 초등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큐티 교재에 있는 말씀 슝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면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것이 있나요? 숨김없이 적어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저의 집에 오신다면 지저분하고 청소가 안 된 제 방문을 닫고 숨기고 싶어요. 또한 깨끗하지 못한 제 마음도 숨기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청소해야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오신다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침 기도로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끄러운 잘못들을 고백해요.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꿀처럼 달고 소금처럼 귀한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안디옥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 저와 함께 말씀 큐티 잘 하셨나요?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내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몸이 아프거나 교회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꼭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안녕!